때는 이제 저희가 천안 살아요. 그때 저거 암 검진 나오는 거 있죠? 2년마다 나오는 거. 예, 그거 봐, 저기 해면서 발견된 거야. 예, 그래서 초기에 그래도 발견이 돼서. 예, 저는 췌장암이거든. 저기 저 온열 치료, 고주파 온열 치료가 여기 샘병원에 있어갖고는 여기로 이제 댕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전이가 왔으니까 이제 항암하고 같이 해야 효과를 본다 그래갖고 내내 이제 지금 2년째 여기 병원 다니고 있어요. 예, 고주파를 하면은 이 항암 하는데 무슨 저거가 안 온다고 막 토해고 뭐 하고 막 그러잖아. 이거 항암 맞고 널찍해. 그런 게다 감해주고 그렇게 좋다고. 근데 그게 저도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해오지만 두번 맞고 가거든요. 근데 그거 받고 나면 그럼 좋아요, 몸에. 몸이 좋더라고요. 차관 저 항암 맞을지게도 저는 다 맞고서도 저는 복도 막 돌아다니고 뭐 토해고 이제 그런 건 없고 이제 조금 이제 소화만 안 돼갖고 소화가 조금 안 돼요, 병원에 오면. 집에서는 밥도 잘 먹는데. 그거 한 가지만 적어진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저한테 맡겨서 과장님이 해주셔갖고 저는 행운아 같아요. 나보고 다른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래. 아니, 항암 맞고 저렇게 돌아댕기냐고. 그래서 저한테 맡게 해주시니까. 어쨌건 그거 기분이 좋아요. 제가. 몸이 조금 좀 가볍고 좀 좋은 것 같더라고. 헬스케어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중간에 하다가 못하고 막 그런데 뜨겁다고 막 너무 뜨겁고 막 저거 했다고. 근데 뜨거우면 뜨겁다고 간호사님한테 얘기하면 또 분위기를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라서 뭐 50분 하는 거라 금방 해고. 저는 좋아요. 여태까지 항암 맞으면서 고 이튿날 오늘 항암 이제 하면 내일 온열 치료를 받아요. 예. 같이 놓고 이제 미술토 같은 거 면역 주사. 예,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맞고. 그러고서 이제 비타민 주사도 맞고. 이런 영양제도. 영양제는 둘은 잘 맞아요. 이거는 어제도 맞고, 오늘도 맞고. 예, 그런 것도 맞고, 이제. 40차, 이제 41차 오늘 맞는 거거든요. 41차면 두번 맞아요. 이틀 걸려서 맞아요. 근데 그래, 이틀로 이제 한다면 80번이 되죠? 다들 깜짝 놀라지. 그래서 이제 저는 항암 맞아도 뭐별 저거가 없고 반만만 조금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이 세포가 혼양이 있대요. 그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과장님도. 늦추지고 뭐 그런 저거가 할 수가 없다고. 그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여기 의사, 저 병원이 하라는 대로 저는 하고 있어요. 예. 갖고 이렇게 이제 사복 입고 오면 환자 아닌 걸로 해. 전부 다 널. 보호자 따로 온줄 알아, 전부. 예. 그래갖고 과장님한테 저 이렇게 맞아도 되겠냐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러다 보면 100번 되겠잖아요? 100번? 지금 80번. 이제 여기는 몇 차, 몇차 그걸로 나가요, 보니까. 근데 지금 41차로 이제 했는데, 근데 저한테 맞게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지. 지금 100번 맞은 사람도 괜찮고 있다고 이제 그러시거든. 처음부터 그러면 박세종 과장님하고 예, 처음부터 박세종 과장이에요. 저는. 잘 해주세요. 그럼요, 너무 잘해주시고 그냥 다 아니 저기 이제 아산이고 삼성 그런 데서는 이렇게 오신 분들 환자분들 거기서 봤다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말을 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야. 두세 마디 끝나면 그만이래. 예? 종합병원에서는 하긴 그래요. 저도 삼정병원에서도 뭐 물을 수가 없어. 뭐 두세만 되면 딱 끝내니까. 근데 여기 과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묻고 뭐 하는 거다 말씀해 주시고 아니 너무 좋으셔요.